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명사, 대명사 이렇게 이름이 말해주듯이요. 명사를 알아야 역시 대명사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명사가 뭐였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앞에 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말. 우리가 자, 고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할 때 그냥 그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책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뭐 이것, 저것 이렇게 대신 지칭해 줄수 있는 말. 영어에서는 실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다 보면 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단어는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대명사를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받아 적을 수가 있, 받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잘 들으셔야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대명사의 종류에는 일단은 인칭 대명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요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인칭 대명사는요, 만약에 영어를 처음에 공부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칭하는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 교재에서 같이 볼 건데요. 24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인칭에 따라서 대명사로 대신 지칭해주는 말이 다 다릅니다. 자, 처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인칭이란 것은 나예요. 그리고 1인칭의 단수는 나 하나지만 나를 포함하면 또 여럿은 우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말 I와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말 We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위에 주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영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 대명사, 그리고 제귀 대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을 알고 인칭을 알아서 맞는 것들을 골라서 쓸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 주격이라는 말은 주어라는 말 우리 이미 배운 바가 있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1인칭 방금 했는데 I와 we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 보통은 우리 주어를 맨 앞에 두죠? 주어 자리 맨 앞에 올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격 그 옆에 소유격이라고 있죠? 자, I어 위에 소유격, 소유격이 먼저 나왔네요. 소유격은 my, 자, 나의라는 소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I의 소유격은 my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나를이라는 말로 me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골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라고 주어를 해주고 싶으면 I를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데 누구를? 자, 요 자리가 바로 목적어 자리라고 배운 바가 있죠.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서 나는 나를 좋아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I를 했으니까 나는 좋아해, 나를이라고 할 때, I가 아닌 인칭을 바꿔줘서, 아, 목적격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목적어를 써줘야겠구나. 그래서, I like me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골랐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소유격에 대해서도 말을 해보자면, 자, 나는 또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좋아해. 근데 어떤 고양이? 보통 a cat 이렇게 어가 붙겠지만, 여기서는 나애라고 해봅시다. 나의 고양이. 그래서 my가 여기 붙게 되겠죠. 이렇게 소유격은 명사 앞에 붙어서 소유를 나타내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소유 대명사라고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 자, I에 관련된 소유 대명사 mine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my cat을 좋아해라고 할수 있고 이미 이제 cat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지칭이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걸 좋아해. I like min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my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my만 나와서는 또 말이 안 되죠. 나의 무엇하고 명사가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my는 그 대명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예요.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해요. 이 자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귀 대명사 신기하게 생겼죠? self가 붙어요. self가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yself가 붙으면 이렇게 붙어주면은 나 자신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제귀 대명사란 이름으로 self를 붙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I, my, me, mine, myself 이거를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위에 관련된 거는 we, our, us, 그 다음에 ours 소유 대명사가 our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귀 대명사는 our에다가 self만 붙는 게 아니고 자, 여러 명이죠. 복수죠. 그러면 self v로 고치고 es를 붙여줘요. 복수니까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ourselve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인칭입니다. 2인칭은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얘기하는 상대방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you라고 알고 있죠. 이 you라는 아이는 자, 단수도 되고요. 그리고 복수, 여러분, 여러 사람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주격은 you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유격 your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적격은 주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you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your, you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는요. yours, s만 붙여주시면 돼요. yours. 그리고 제귀 대명사는 your self 또 같은 방식으로 yourself 너 자신이라는 제귀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인칭은 단수 복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써주시는데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yourself는 자기 자신의라고 단수를 나타내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복수를 나타내줄 수 있으니까 얘만 다르겠죠. yourselves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실 때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3인칭. 자, 3인칭은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 그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그를 보면은요. 주격으로는 맨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아이는 he가 있죠. 그 남자를 가르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his 소유격. 그의 소유격이 되겠죠. he의 소유격은 his. 그다음에 목적격으로는 him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요. 소유격이랑 똑같아요. 자, his라는 자체에 s가 이미 있기 때문에 his라고 하기가 참 이상해요. 발음상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his.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귀 대명사는 목적격인 him에다가 여기 self를 붙여줘서 himself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성은 she. 자, she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her 목적격과 소유격이 같습니다. She, her.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요, hers. 여기다 s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herself, 제귀 대명사, her에다가 self만 붙여주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복수. 복수는요, they로. 자, 복수니까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가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they로 모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그래서 소유격은 there. 자, 이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There, they are의 there이랑 이 추격형의 there이랑 이거랑 조심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발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주어와 동사가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자, 그들 자신의라고 나타내주고 싶으면 them에다가 themselves. selves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남았죠. 자, 중성일 때 그냥 그것이라고 해주고 싶을 때 그것이라고 지칭했으니까 성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it 일단 주어 자리 올때 it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유격이 it인데요.
소유격이 it인데, 자, 요것도 뭐랑 조심을 해야 돼? it과 is의 줄임말, it's apostrophe가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이것도 발음이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it라고 했을 때, it is의 it인지, 아니면 소유격의 it인지, 문맥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그대로 it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없는 걸로 그것의 것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물건에다가는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넣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없고요. 빈칸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제기 대명사 그것 자신의라고 하고 싶으면 itself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봤는데요. 지금 혹시나 외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돼요. 예문에 지금 주격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목적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쭉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주격. 자, we, 우리라는 말을 주어 자리에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격을 골라 써서 we라고 골라 써야겠죠. 그리고 목적격 보면 수잔이 그를 좋아해. 그를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잔 likes him, him을 골랐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 뒤가 또 있네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in, on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하죠. 뜻이 뭐뭐 위에, 뭐뭐 안에 이 무엇무엇이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무엇무엇을 채워주는 게 바로 명사.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쓰입니다. 명사랑. 자, 그럼 명사에 어떤 격으로 써야 되니? 자, 예문을 보시죠. 전치사 뒤에 I make a dog. 자, 나는 그 인형을 만들었는데 for her, 그녀를 위해서. for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치사 뒤에 뭐가 왔어요? 목적격이 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유 대명사라고 했죠. 아까 mine, ours, yours 이런 소유 대명사. 나의 것, 너의 것. 그냥 이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올수 있는 자리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에 다올 수가 있어요. 소유 대명사가. 자, 그리고 제기 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만약에 그녀는 자기 자신은 hurt, 다치게 했어. 그러니까 자해를 했어라고 하고 싶으면 예문이 나와 있죠. She hurt. She hurt. 다치게 했어. hurt.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 그녀와 이 그녀는 보통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녀 자신, 얘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했어라고 하면 이렇게 self를 붙여줍니다. 제기 대명사, 역시 대명사니까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 지시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인칭 대명사였고요. 지시 대명사. 자, 아까 말했듯이 뭐, 옷이야, 그리고 책이야, 책상이야, 이렇게 명사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나온 거는 내가 이것, 저것, 그것들, 이런 식으로 지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대명사를 우리가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보통 언급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또잘 골라야겠죠? 자, 그래서, this, 이것, 저것, 이렇게 단수로 지칭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수, 여기에 또 이것들이라고 지칭을 하려면 these, those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these, those, this, that 혹은 뭐다 통하는 거, 단수 중에 다 통하는 거, it, 그것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이나 사람을 만약에 지칭한다면 he나 또 she로 지칭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지시 대명사예요. 자, 여기서 예문 보면은 자, 이것은 this is a present for you. 너를 위한 선물이다 하고 이것이라고 말을 해줬죠? 그래서 단수 this를 써줬고요. 만약에 이것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these를 써주면 되겠죠? 단수 복수를 반드시 골라주셔야 됩니다. that도 마찬가지예요. that, those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시 대명사예요. 내가 말한 것, 단수와 복수에 맞춰서 이것인지 그것인지 맞춰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영어에서 가끔 나오는 부정관사, 뭐 부정대명사 이런 말들이
not이라는 말의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명사인데 정해지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25페이지에 첫 번째 some, any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부정 대명사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우리가 some 하면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some이잖아. 좀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만 가르칠 때 some, 그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고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some과 any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슷한데요. 실제 사용 예가 영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some은 주로라고 했어요. some은 주로 긍정문을 써요. 그리고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주로 쓰입니다. 가끔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볼게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몇몇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정해지지 않았죠. 그냥 몇몇이나 어떤으로 그냥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자, people이 아니고 some people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자, 여기 보면은 some people are sitting on the bench라고 지금 긍정문에 나와 있죠. 긍정문에 맞는 어떤 몇몇의 이란 뜻은 바로 some입니다. 그럼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I didn't eat any meat라고 되어 있네요. 자, didn't이라고 부정문이 나와 있네요. 그럼 나는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도 먹지 않았어.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았어. 라고 표현을 해줄 때 any meat, some meat이 아니고 any meat이 not과 어울리는 말입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이 some any 말고 또 다른 부정이 아주 중요한 want. 원 another. 자, 이거랑 또 other. 요거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교재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지만 일단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시 대명사 중에서 자,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지칭해. 정해지지 않다 그랬죠? 그냥 아무거나 이거든 저거든 하나를 지칭해요. 하나만 지칭했어요라고 할때 최초의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개 중에 하나가 남았네요. 저 나머지 하나. 그러면 이게 뭐냐? The other. 자, other이 있는데 앞에 the가 붙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other 앞에 이렇게 the가 붙는 경우는 지칭을 하고 나니까 자, 나머지가 있어요. 처음에 두개 중에 하나 말했고 얘 하나 말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나머지가 없을 때 더를 붙여줍니다. 그거로 지금 기억을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두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지칭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자, 그러면 두개 이상일 때, 세 개부터가 시작돼요.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두개 이상일 때, 자, 어떤 식으로 한번 다섯 개를 해볼까요? 교재처럼 다섯 개가 있죠. 똑같이 맨 처음에 어떤 거 하나를 아무거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아무거나 지칭할 때는 무조건 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아무거나 하나 역시 나머지 이것도 아무거나 하나 지칭을 해. 쉽게 이렇게 지칭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 나머지가 지금 아직 많이 남은 상태. 또 다른 하나를 말할 때는 another. 하나 말했고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자, 그러니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봅시다. 지금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냥 두 개든 뭐한 개든 어쨌든 나머지가 있게 묶어버렸어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지칭하냐? others. 자, 일단 두 개니까 s가 붙겠죠? 그리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더가 붙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다 지칭하고 싶어. 싹 다. 나머지 없이 싹 다. 그럼 당연히 the가 붙겠죠. The others라고 써주면 돼요. 역시 여러 개니까 s가 붙고 이걸 다 지칭하고 놨더니 지칭했고 지칭했고 지칭하고 놨더니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더를 붙여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특히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26페이지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명사에 대한 문제. 자, 1번에 보면은요, 나의 컴퓨터는 너의 것보다 빠르다. 지금 나의 컴퓨터, my computer과 너의 컴퓨터를 비교를 하는 말인데, 자, 이건 뭐 비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대명사에만 초점을 맞춰보세요. 자, 나의 컴퓨터가 너의 것, 너의 컴퓨터 그냥 하려면 your computer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너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에서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yours가 들어가네요. yours.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책들은 그들의 것이다. These books가 그들의 또 것이네요. 그럼 그들의 것을 나타내주는 소유 대명사는 이렇게 배웠죠. theirs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너의 팀은 우리보다 위에 있다. 자, your team has an advantage over. 자, 어떤 거에 위에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 해서 위에 있다. 우리가 더 잘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여기 한국말은 우리보다라고 나왔죠. 우리보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거는 그 진짜로 그 우리라는 주격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팀보다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실제 말하는 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 팀보다라는 말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를 팀을 그냥 빼버리고 대명사로 받아준 거죠. 그럼 우리 팀, 우리의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dvantage over 우리의 것, 우리의 팀하고 ours, ours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의 손을 깨끗이 유지해. 자, 너의 손 하니까 your이 들어가면 되겠고, your, keep your hands clean. 다른 이들에게, 5번에,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라. 자,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 be kind to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다른 사람들. other인데, 들이니까 s가 되겠죠. 자, 여기서 더가 붙어요, 안 붙어요? 막연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이 다 묶었다고 다 지칭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되게 힘들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other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가 6번에 탐가나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검토했어. Tom and I reviewed 검토했어요. 우리의 our project가 되겠죠. our. 자, 그 다음 몸 조심해. Take care of. 그 다음에 너의 몸을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명령문이죠. take care 하는데 누구, 너한테 말하는 너의 몸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yourself가 되겠죠. 한 사람한테 말한 거 같으니까 yourself가 되겠죠. take care of yourself. 자, 8번에 그녀는 거울에 비친 그녀 자신을 봤대요. she looked, 그녀는 그녀를 봤다 하면 she looked her 하면은 그녀와 그녀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자, 그녀가 그녀 자신을 봤다라고 하고 싶으면 she looked herself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herself가 들어가겠죠. 자, 9번에 나는 가방을 잃어버렸어. I lost my bag. 그래서 가방을 하나 사야 돼. 보통 이제 가방이 지칭이 앞에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 사야 돼 해도 아, 가방 사야 된다라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 should buy 하나 사야 돼 one. 되게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정해지진 않았어. 아직 내가 콕 집어서 저 빨간 가방을 사야 돼. 바로 저걸 사야 돼라고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방을 사는데 하나를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는 다섯 개로만 봤지만 이게 수천 개, 수만 개 똑같아요. 지칭하는 게. 아무거나 수천 개, 수만 개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를 사겠다. 이 말이니까 I should buy one. one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가방을 잃어버렸어. I lost my bag. 나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죠? 이번에는 그 잃어버렸던 바로 그 가방을 찾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그것을 찾아야 돼. 여기서는 it이 들어가겠죠? I should find it. 아까는 one이었지만 여기서는 it.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다른 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돈좀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have money인데 돈이 조금 있니? 약간 있니? 이런 말로 이제 do you have some이 들어가나요? any가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는 의문문이니까 any가 들어가겠죠. Do you have any money? 만약에 이거를 나돈좀 있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긍정문으로, 평소문으로 I have some money. some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자켓은 나에게 너무 커요. This jacket is too big for me. 일단 정해졌어요, 이거는. 근데 Can you show me smaller? 하고 더 작은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거는 정해졌나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Can you have smaller? Can you show me a smaller?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 a one. one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알맞은 걸, 두개 중에 알맞은 걸 골라볼 텐데요. 1번에 하우스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명사로 꾸며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이 유 자체는 유 하우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너집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의가 필요하겠죠. Your이 들어갑니다. 너의 집은 your house가 looked clean, 깨끗해 보여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I raised two pets. 자, 두 마리의 애완동물을 길러요라고 두 개로 지고 한정을 해놨네요. 두 개밖에 없대요. 한 마리, 두 마리. 근데 두개 중에 하나가 dog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cat이래요.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는 여기 one,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거나 한 마리. 그 다음에 하나가 정해진 다음에 그 나머지. 근데 여기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를 지칭하고 나면. 그러니까 the other. one the other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는 one은 dog고 the other는 cat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3번에 elephants use. 자, 사용한대요. elephants라고 돼 있죠. 지금 elephant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들은 그들의 코를 이렇게 말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it's가 아니고 there이 들어가겠죠? 4번에 자 books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this가 아니고 these랑 어울리겠죠? these 복수 형태 these books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these books are 그녀의 것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냥 these books are her라고 나오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her 뭐야?라고 물어보게 되죠. 여기서 hers라고 해주면 그녀의 것이라고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에는요, some인지 n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자, people find it difficult to do this work. 이 문장 자체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그냥 앞에 거 some과 any 중에서 고릅시다. 자, 이거는 일단 문장은 좀 복잡해도 얘는 긍정문, 평서문이란 거알수 있죠, 그죠? 긍정문이기 때문에 썸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 people find it difficult to do this work. 자, 여기서는 to do this work,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이런 문장 구조는. 자, 6번에 The Way of Life of Westerners. 이것도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of로 연결했는데, 자, 일단 Westerners, 서양 사람들이죠. 서양 사람들의 way of life, 삶의 방식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 differ, 자, 얘가 동사예요. differ from 하면은 뭐뭐와 다르다라는 말로 뭐뭐랑 다르대요. 뭐와 Asians의 뭐와 다르다. 지금 방금 전에 the way of life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the way of life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the way of life와 Asian의 way of life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the way of life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기 the way라고 분명하게 단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those가 아니고 that로 받아줘야 돼요. 아시아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장에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도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비교해서 제대로 비교를 하는지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웨스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시아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말로는 통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지금 way of life를 비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way of life가 아시아 사람들의 way of life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 way of life가 한번더 쓰였기 때문에 그냥 that으로 받아주는 거죠. 지칭을 해주는 거죠. 별표 쳐놓으시고 꼭이 문장을 숙지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 비슷한데요. 7번도 비슷한데요. 자, 비교 대상을 보는 문제죠. So he combined features. Feature는 어떤 특징 같은 건데요. 뭐의 특징? Features of classical music. 자, classic music의 특징을 with 뒤에 거와 합쳤다, combine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근데 features라고 복수 형태로 나와있죠. feature와 feature를 합쳤다란 말인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rock music의 그것들과 합쳤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럼 rock music, those of rock music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those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을 정확히 골라내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8번에 I have three friends. 아까는 이제 두 개까지 해봤는데 이제는 세 명이 있대요. 세개 중에서 자, 세개 중에 아무나 하나 정해지지 않은 아무나 하나는 무조건 시작은 one이죠. One is a doctor. 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다그또 다른 사람 하나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 가르쳤어요. 세명 중에서. 그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re teachers 둘이 돼야지 어쨌든 그게 둘 이상이 돼야지 나머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얘네들은 the others가 됩니다. 일단 복수니까 others고요. 두 명을 셋 중에서 하나 말했죠. 나머지 두명다 말하면 이제 다 나머지가 남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the other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9번에 I have a 하고 few a little 이거 중요한 건데요. 아까 이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같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few a가 붙었어요. A few, a little. 조금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면 얘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a few, a little 중에, 아, 펜슬이 나왔네, 뒤에. 펜슬은 셀수 있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a few pencils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e had 그 다음에는 어가 없이 그냥 few와 little만 나왔죠. 똑같아요. few는 셀수 있는 명사,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데 어가 이렇게 빠지면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거의 없는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거의 없는 거네. rain이 거의 없네. during the summer. 자, rain 비를 셀수 있나? 비한 줄기, 비두 줄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보통 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죠. 그래서 셀 필요가 없고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로 치니까 여기서는 little이 되겠죠? little rain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시면요. he drank 마셨어요. water를 마셨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마셨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many 쓸수 있나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a lot of 둘다쓸수 있는 거. a lot of, lots of 이거는 둘다쓸 수가 있죠. 그 앞에 a lot of가 와주시면 되고요. 14번에 this was it인데요. it was raining outside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둘다 단수 아니에요? 이거는 단수로 보는 게 아니고 비인칭 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원래 it은요, 그것이라고 앞에 나오는 사물을 사물이나 뭐 이런 걸 지칭할 수 있죠, 단수에. 근데 영어에서 그거 말고도 주어를 생략하는 걸 싫어해요. 형식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비가 오고 있는 중이야, 비가 오다, rain이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냥 비가 이 자체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때 쓸수 있는 거 it이라는 아무런 뜻도 없는 비인칭 주어를 갖다 쓴다. 그게 바로 비인칭 주어예요. It rains. 비가 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인칭 주어는 시간이나 이렇게 날씨나 이런 것들 뭐 명암 어둡고 밝은 거 날씨가 지금 낮이야 밤이야 이렇게 밝 명암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을 쓰일 수가 있어요. 비인칭 주어는. 자, 이게 바로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this가 아니고 it이 와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5번에 was question answered라고 돼 있어요. 이 문장 자체는 또 수동태라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어쨌든 question이 answered 대답이 되었니라고 물어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question이 대답이 되었니까지는 완벽하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him이라는 목적격이 아니고 his 그의 질문이 이렇게 그의라는 his가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에는 his가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대명사는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요. 입에 익을 때까지 아주 많이 말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영어로 나아갈 때도 대명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독해할 때 중요한 거를 짚어주는 그 대명사가 무엇을 짚어주는지 알아야 또 독해가 잘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고 예문을 많이 익혀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과로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